내가 우리 세린 씨를 위해서 애까지 납치? 아니지, 응? 맞춤형으로 픽업까지 해서 요 사업을 메꿨는데 이거 우리 세린 씨한테 칭찬받아야지 않나? 어휴, 그 미친 또라이가 말하지 말랬으니 말도 못하고. 그 꼬맹이는 잘 있겠지? 예? 점검 보여요? 아, 예, 점점 와주세요. 아, 참, 이것들. 아니, 쟤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, 야. 아, 나 쟤들 꼬맹이야, 뭐야? 참나. 야, 여기서 뭐 하고 있냐? 날씨가 좋아서요. 자식이야, 돈 앞에서 왜 날씨 타령이야. 야, 정기점검 보류됐단다. 에? 왜요? 아, 낸들 알겠냐. 저 부사장 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. 애 사라진 거 가족들이 알고 난리가 났구만. 정기점검이 끝나야 몰래 500억 빙땅치고 다시 채워놓을 텐데. 그땐 내 돈이 이만큼이라 이거지. 야, 근데 이건 뭐냐? 이게 왜 여기 있어? 지난번에 사장님이 빙타친 박스 안에 있던 겁니다. 아, 그때 이것 때문에 깜쪽같이 속였지. 응? 아, 야, 이 비타민 음료 500박스만 더 주문해봐. 예? 500박스나요? 그걸 다 뭐 하시려고요? 아이고,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, 임마. 한 개에 1억이니까. 설마 이걸 다 빙땅 치시려고요?